밑창이 닳아지면 버려야 되는 운동화는 달리 닳아진 부분만 새 걸로 교체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을까요? 오래 신을수록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멋있어지는 신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죽 부츠입니다. 좋은 가죽 부츠는 대부분이 구디어 웰트라서 아웃솔이 닳아도 교체를 해서 평생 신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디어 웰트란 일반 시멘팅 제법에 비해 신발의 모양을 보존시키며 원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법입니다. 그리고 오래 신게 되면 버려야 되는 일반 신발과는 달리 가죽 부츠는 신으면 신을수록 빈티지한 멋이 더해집니다. 이런 건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직접 신어야만 가질 수가 있는 멋입니다. 이런 부츠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너무 어려운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막 굴릴 수 있고 거칠게 신어줄수록 더 멋있어지는 부츠만 모아봤습니다. 부츠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부츠가 될 8가지 제품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츠는 바로 레드윙 목토입니다. 목토는 미국의 인디언들이 신던 모카신을 모티브로 만든 신발이고 레드윙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카지 열풍의 주역인 김타쿠 형이 신었던 모델이라 더 유명하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돌고 돌아 레드윙이다. 부츠 매니아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입니다. 그럼 레드윙은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가요? 레드윙은 미국에서 1905년 찰스 백맨이라는 사람이 인디언의 지도자를 기념하며 설립한 부츠 브랜드입니다. 가죽 공장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부츠의 원자재인 가죽의 제작부터 메이킹까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 브랜드가 됩니다. 동일 가격 대비 품질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운동화에 나이키가 있다면 부츠에는 레드윙이죠. 레드윙 목토를 추천하는 이유는 캐주얼한 코디의 상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츠하면 러기드한 느낌이 강해서 코디에 한정적이게 되는데 목토는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 때문에 코디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단점은 아웃솔이 생각보다 금방 닳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 보통 운동화 265를 신는데 목토는 260 정도를 신습니다. 가격은 42만 8천원이고 빈티지 레드윙 목각 모델인 아이리시 셰터 모델은 49만 8천원입니다. 구매처는 레드윙 코리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츠는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입니다. 아이언 레인저는 미국 미네소타 북부의 광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워크 부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광부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부츠 앞코 부분을 보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캡토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컨셉추얼한 디자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긴 디자인입니다. 아이언 레인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터프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놈들이랑은 다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하기 아주 좋은 부츠입니다. 입문용으로도 좋지만 오랫동안 신어줘서 경련 변화가 나타나면 또 엄청난 멋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츠 매니아들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올리브 계열의 밀리터리 팬츠와도 상성이 너무 좋습니다. 잘 팔리는 디자인이라서 레드윙 측에서도 가죽만 바꿔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 중이니 매장을 가게 되신다면 꼭 아이언 레인저는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8111 혹은 8083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스피드훅 때문입니다. 스피드훅이란 맨 위에 이렇게 D자형으로 슈레이스를 끼울 수 있는 고리를 말합니다. 스피드훅은 신발끈을 쉽게 묶고 풀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츠를 자주 신어보신 분은 아시죠? 이 디테일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 부츠는 운동화처럼 신었다 벗었다가 편안한 신발이 아니라서 이게 한번 신었다가 벗으려면 쭈그려 앉아서 막 피스 올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손이 안 가는 부츠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인 이런 부츠를 만들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직접 신어야만 가질 수 있는 멋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언 레인저는 스피드훅 때문에 다른 부츠보다 끈을 쉽게 묶고 풀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 보통 운동화를 265 신는데 아이언 레인저는 260 또는 265를 신습니다. 사이즈는 레드윙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스태프들과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47만 8천원이고 구매처는 레드윙 코리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웨스코 보스 부츠입니다. 웨스코는 미국의 5대 부츠 브랜드 중 하나로 1918년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부츠 하나를 만들기까지 155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이건 뭐 퀄리티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웨스코에서도 특히 보스라는 엔지니어 부츠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유는 디자인이 멋져서입니다. 물론 웨스코 하면 잠마스터라는 모델이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박한 멋의 웨스코 보스의 존재감은 남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 남성다운 라스트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타 브랜드의 엔지니어 부츠는 라스트가 얄쌍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웨스코 보스는 둥그런 라스트가 주는 투박한 멋이 있습니다. 라스트가 얄쌍할수록 포멀해지고 고급스러운 맛은 있을지 몰라도 웨스코 보스처럼 둥근 라스트가 주는 상남자의 느낌은 줄 수가 없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죽, 미드솔, 어퍼, 토, 슈레이스, 높이 등 커스텀 옵션들이 다양해서 나만의 부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웨스코를 접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기성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역시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딱 이 상태의 웨스코 보스가 가장 멋있습니다. 단점은 제작 기간이 엄청 길다라는 것과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오더메이드가 가능한 부츠인 만큼 공홈이나 취급처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판매처는 웨스코 공식 사이트 혹은 한국에서는 온드스팟이 웨스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부코의 엔지니어 부츠입니다. 부코는 사실 부츠 전문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부츠로 추천하는 이유는 부코라는 브랜드가 주는 브랜드 파워와 코드반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츠이기 때문입니다. 코드반은 말 엉덩이 부근의 가죽으로 보통 일반적인 가죽의 두께를 0.2에서 0.5mm 내외인데 반해 코드반의 쉘층은 1mm 이상이라 엄청나게 견고한 가죽이고 강한 표면 보급력을 갖는 가죽입니다. 말 한 마리에서 작은 크기의 타원형 코드반 가죽 두 장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드반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특유의 광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가죽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가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코드반 가죽을 사정 없이 사용한 부츠가 바로 리얼메코의 부코 엔지니어 부츠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사정 없을 수밖에 없고요. 최고의 아이템을 컬렉팅하고 싶어하는 컬렉터나 웨스코 보스의 투박함보다는 재팬메이드의 정교함을 원하시거나 코드반 가죽을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보통의 경우 1업 또는 2업을 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의 부츠라 꼭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구매처는 리얼메코의 공홈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추천 부츠는 레드윙의 백맨입니다. 역시 돌고 돌아 레드윙이다. 이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통 맛집 하면 자기 이름 걸고 하시는 거 아시죠? 레드윙의 창업자 이름이 백맨입니다. 레드윙이 자기 이름 걸고 만든 부츠가 바로 백맨 부츠입니다. 그럼 뭐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은 말로 다한 거죠. 백맨 부츠의 가죽은 페더스톤으로 레드윙 가죽 중 최고급 라인입니다. 전체 가죽 생산량 중에서 5% 미만이며 밀도가 아주 높은 소량 부분만 엄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페더스톤 가죽 덕분에 내구성이 좋고 특히 슈케어를 하면 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광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이유는 캐주얼부터 포멀한 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코디 범용성입니다. 백맨 부츠의 탄생 배경이 거친 미국 개척시대에 구두 대신 신을 수 있는 드레스 부츠인 만큼 백맨은 포멀한 룩에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웨스턴 스타일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 이 정말 전천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7개 정도의 레드윙을 거쳐갔는데 결국 남은 게 아이언 레인저랑 백맨 9011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백맨 9011을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부츠입니다. 사이즈는 운동화 265인데 백맨 260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고 265를 신으면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구매처는 레드윙 코리아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추천 부츠는 알든사의 인디 부츠입니다. 알든, 뭐 알덴, 올덴 뭐 이렇게 읽는데 가장 대중적인 알든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든이라는 브랜드는 옷 좋아하는 남자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드림슈로 꼽는 구두 브랜드입니다. 1884년 설립 후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구두 브랜드입니다. 근데 왜 부츠 영상에 구두 브랜드가 나오냐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알든의 요 인디 부츠가 그만큼 정말 멋진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한 제품명은 알든 405입니다. 근데 왜 인디 부츠라고 불렸냐면 이게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가 신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배우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알든 부츠를 애정하며 신었다고 합니다. 여튼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영화 의상팀에서는 해리슨 포드에게 레드윙을 신기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알든 405만을 고집해서 결국 레드윙이 아닌 알든을 신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 때문에 알든 405보다는 인디 부츠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알든 405 말고도 403도 있습니다.
405가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지만 403은 뭔가 데님에 더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4011HC 모델도 아주 멋있습니다. 알든에서는 특히 스너프 스웨이드 컬러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든 초호화 사양인 코드반 버전의 인디부츠도 있고요. 그렇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코드반은 인디부츠보다는 탱크부츠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트루발란스라는 알든 특유의 보는 넓은 라스트 때문에 인디부츠가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제 체감상 알든 990, 9901과 동 사이즈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뉴발이나 나이키 같은 스니커즈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929,000원이고 구매처는 국내 알든 성지 유니페어와 팔로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추천드릴 부츠는 화이트 부츠의 세미드레스입니다. 화이트 부츠 역시 부츠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소량 생산 하이 퀄리티가 기본 컨셉입니다. 또한 커스텀 오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죽의 종류, 컬러, 미드솔, 아웃솔, 높이 등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서 나만의 부츠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부츠의 브랜드 매니아가 아니고 처음 구매하는 거라면 기성품으로 나온 세미드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세미드레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극단적인 볼륨감입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볼륨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특히 옆라인을 봤을 때 곡선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게 됩니다. 진한 웨스턴 느낌이나 극단적인 아메카지 또는 빡센 워크웨어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런 디테일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게 되면 아 이게 부츠 하나만으로 존재감이 이 정도 낼 수 있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에이징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매력은 덤이죠. 난 진짜 극단적인 거 가보고 싶다. 진짜 강력한 부츠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일단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어봤던 부츠 중에서 화이트 부츠가 가장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량 생산 하이 퀄리티가 메인 컨셉답게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오더메이드의 경우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90만원 정도이고 구매처는 화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운동화 기준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추천 부츠는 비즈빔의 브리브가디언입니다. 물론 비즈빔을 대표하는 신발은 FBT라고 할 수 있겠지만 FBT를 부츠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가디어를 실물로 보게 된다면 아마 FBT보다 몇 배 더 무리를 채울 거라고 장담합니다. 비즈빔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2001년에 히로키 나카무라로부터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유년 시절을 알래스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브랜드 DNA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로시 본인이 아메리칸 스타일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일본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즈빔은 동서양이 조화롭게 얽혀져 있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빔 브리가디오의 추천 이유는 디자인이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빔의 강점은 제품의 바탕이 되는 원단입니다. 그 원단이 데님이든 가죽이든 모두 비즈빔만의 자연스러운 빈티지함을 표현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디자인들의 부츠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이 그런 비즈빔의 강점을 나타내는 데 가장 좋습니다. 브리가디오가 참 심플하죠. 그래서 제품의 바탕인 가죽이 정말 잘 보이게 되는 제품입니다. 재밌는 점은 히로키 본인이 천연 원단이 아닌 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게 되면 두드러기가 난다면서 신발을 맨발로 신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참 그 네이티브한 느낌이 확 나시죠? 여튼 비즈빔은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사게 되면 쉽게 끊을 수 없다는 마성의 브랜드입니다.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부츠들에서 만족감을 느껴보시지 못했다면 비즈빔의 브리가디어를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5mm 정도 크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빔의 제품들 대부분이 그렇듯 착화감은 별로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10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비즈빔의 제품들은 거의 출시가 되면 품절이라 개인 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슈프림과 같은 느낌으로 국내외의 중고 플랫폼에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인생 부츠를 정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츠는 신으면 신을수록 멋있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 구매하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랫동안 굴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곤조TV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